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미드나 영화에서 들어봤지만 이해는 안 되고 넘어갔던 표현들을 볼 건데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하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들어봤지만 모르는 그런 표현들을 볼 건데요. 제일 먼저 You are spot on. You are spot on.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건 바로 뭔가 정확했다 라는 뜻으로 비격식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고 정밀한 의미인데요. 여기서 spot, 이게 주로 점을 의미하죠. 그래서 딱 그 점을 정확하게 집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비슷하게 on target, on target,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목표에 정확하게 했다. Your suspicions were spot on as he was lying. Your suspicions were spot on as he was lying. 당신의 의심은 완전 정확했다. 왜냐면 그는 거짓말 중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I am hell-bent on winning. I am hell-bent on winning. 이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hell-bent, 마치 지옥을 뭔가 구부리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엔 단단하게 결심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게 단호하고 완강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무모하도록 강한 그런 감정인데요. 그래서 약간 지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해로운 방법이어도 무조건적으로 무슨 수를 써서도 사용하는 그런 건데요. He was so hell-bent on winning that he cheated in the game. He was so hell-bent on winning that he cheated in the game. 그는 너무 이기려고 한 마음이 강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싶어서 게임에서 반칙을 했다. 다음은 Don't get your hopes up. Don't get your hopes up. 이거는 좀 쉬운데요. 여기서 hope만 제대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희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기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기대를 올리지 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대치를 올리지 마, 또는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이걸 반대로 하면 down으로 사용되겠죠. 그래서 get your hopes down. 이건 반대로 직역을 하자면 기대를 내리는 걸 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않는 걸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요. 결국 포기하지 말고 기대를 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She got her hopes up when she saw the man get on his knees. She got her hopes up when she saw the man get on his knees. 뒷부분을 먼저 보시면 남자가 무릎을 꿇는 걸 그녀가 봤을 때 그녀는 큰 기대를 했다, 기대치가 올라갔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Are you trying to pick a fight? Are you trying to pick a fight? 이건 좀 과격한 건데요. 여기서 pick a fight, 이게 바로 싸움을 걸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비를 거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trying까지 해서 시도를 한다, 그래서 합쳐져서 당신 지금 싸우자는 건가요? 시비를 거는 건가요?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Don't pick a fight with them. They look strong. Don't pick a fight with them. They look strong. 그들과 싸우지 마, 시비를 걸지 마, 싸우려고 하지 마. 그들이 세 보인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Are you prepared to see this through? Are you prepared to see this through? 이건 뒷부분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See through, 이건 약간 see-through라는 의미로 반투명 같아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Through는 사실 통해서 또는 뚫고서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끝까지 보다, 끝까지 가보다, 끝까지 마무리까지 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 앞에 prepared까지 더해지면 끝까지 하실 준비가 되었나요? 끝까지 이걸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I wanted to see this movie through since I already watched so much of it. I wanted to see this movie through since I already watched so much of it. 나는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싶었다. 왜냐면 나는 벌써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보는 걸로 했지만 사실 꼭 보는 건 아니어도 됩니다. 하는 거여도 되고요. 영화가 아니어도 어떤 프로젝트, 일 등 다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미드에서 보이는 표현들을 봤습니다. Spot on, hell-bent, get hopes up,
Pick a fight. See this through.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